1. 우상숭배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는 우상숭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어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상 숭배에 골몰하였고 그들의 섬긴 우상의 수는 그들이 거한 성읍의 수와 같았습니다. 이렇듯 남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우쳐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부지런히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실존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1.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세 가지는 모두 장례와 결혼 등 일륜대사에 관한 일로 유다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장차 유다가 파멸되어 자녀들이나 그들을 낳은 부모들이 죽을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거나 그 시체를 매장하여 줄 자가 없으므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을 유다 백성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국가적인 큰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은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더없이 큰 고통이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백성에게 참된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낳은 아들을 노략히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괴한 뜻을 가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애굽과 구스의 수치를 예언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곧 영적 간음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온갖 수치와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 모든 선지자들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는 삶과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시대의 사명을 눈물겹게 감당하였습니다. 둘째, 상가 출입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상가 출입 금지령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릴 것을 말해줄 뿐 아니라 장차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죽게 되고 모든 집이 상가가 될 것이기에 그들을 매장하거나 위하여 슬퍼하거나 위로해 줄 자가 없게 될 것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자, 부자, 능력 있는 자를 말하고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힘 없는 자를 말합니다. 큰 자와 작은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어 매장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애곡할 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 내린 재앙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례는 사람이 자기 생애, 의미에 대해 가장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며 죽은 자가 남긴 생애 업적을 기념하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집집마다 죽은 자가 무수히 넘쳐나는 혹독한 재앙이 내린다면 뜻깊은 장례식이나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무의미해집니다. 이제 유다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식과 가장 엄숙한 시간인 장례식,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중단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혼인집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혼인집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신랑 신부의 빛나는 모습과 기뻐하는 얼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찾아온 하객들의 웃음 가득한 얼굴들은 인생 행복의 절정일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 가정은 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게 하는 출산의 필수적인 근거가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곧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결혼 잔치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유다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전한 유다 멸망의 메시지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동안 누렸던 모든 행복과 희락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레미야는 혼인집 출입을 금하는 행위로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예언은 모두 가장 극심한 형벌이 내려짐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이 항변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라고 묻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2. 깨어진 오지병, 목이 좁은 항아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상 숭배한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패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또는 죽은 동물이나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로 사용되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깨뜨려 버린 것은 유다에 내린 재앙이 너무 커서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각종 짐승의 먹이가 되는 처참한 결과에 이른다는 경고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극심한 기근을 당하여
그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게 된다는 재앙의 선포였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생지옥 같은 죽음의 표징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을 볼 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2.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행하지 않은 죄. 1. 안식일의 불순종. 안식일 준수의 여부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기준이며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평민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모든 문에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안식일에 대한 교훈과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12개였으므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모든 문에서 곧 12번이나 거듭하여 외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안식일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잘 반증해 줍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거나 짐을 내어도 안 되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1, 2, 3차 침공을 받아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궁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바벨론 포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2장은 남유다의 패망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8절과 26절에서 패망의 원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안식년의 불순종. 안식년의 규례는 제7년에 땅을 쉬게 하라는 것과 동족 히브리 사람 종을 7년째 자유케 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제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에 파종해서는 안 되었으며 스스로 난 곡물이나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지 말고 땅이 안식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여 장차 땅 주인과 여종과 남종 그리고 객 그리고 육축과 땅에 있는 짐승들의 공동 양식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즉 안식년의 결과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누려야 할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켜 7년째 땅을 쉬게 하면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6년에 3년 소출을 주셨으므로 제7년 안식년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제8년에도 그렇게 되고 심지어 제9년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제7년에도 파종함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땅이 안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이 동족 히브리 사람이면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는 자유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율법에는 히브리 종인 경우 종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종을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며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노예의 몸값을 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해방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린 자가 행한 6년간의 노동이 곧 몸값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8절에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안식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언약인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제3차로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에 이르자 겁을 먹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잠시 동족 히브리인들 노비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케 하였던 히브리인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거나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의 규례를 어기고 자유를 선언했던 종들의 자유를 빼앗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어 그들도 자유를 빼앗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무수한 죄 때문에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 두껍게 녹슬어버린 가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녹여서 소멸되게 하지 않고는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유다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풀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노와 분을 쏟아서 유다의 죄악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정한 기간 동안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는 한없이 용서 숨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으나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영적 암흑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간 말씀을 보내어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어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유다의 멸망뿐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각지에 흩어진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복자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 땅에서 적응하며 그 역경 속에서 회개하여 정결케 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구속 경륜을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지만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 늪에 빠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한 갈대 애굽을 의지한 결과 영영 망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모든 것을 허무하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무수한 경고를 받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평강이 사라지고 어두움과 사망의 그림자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십일조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악인의 웃음 속에는 애통과 슬픔과 근심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산소망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